봤을 때 이게 눈에 그렇게 크게 부시지 않고 옆에 분위기 있게 이렇게 무드등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하하하. 이번에는 재미난 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명 펜타곤 볼이라고 불리는 애예요. 정오각형이 12개로 이루어진 다면체입니다. 네, 보기에 되게 좀 축구공 비슷하게 보이고 좀 예쁘죠? 아무쪼록 이거를 이용해서라기보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등기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약간 무드등 개념의 그런 겁니다. 뭐 잠자리 옆에다가 둔다든가 침대 옆에 선반에다가 이렇게 올려두면 참 귀여울 것 같은 친구들을 만들 건데, 요즘 시중에서 이런 전구들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어요. 일명 에디슨 전구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켜보고 싶은데 뭐 방법은 없거든요. 아무쪼록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한 모양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그런 원시적인 전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가격도 한 뭐 5-6천원 정도면은, 네, 이것도 정말 동글동글하니 예쁘죠. 네, 이런 게 에디슨 전구인데, 이런 거 밝기가 사실은 저기 일반 백열 전구라든가 LED보다는 약간 어둡지만, 네, 분위기 때문에 여전히 팔리고 있는 그런 일명 소품으로서 많이 팔리게 된 친구인데요. 이거를 무드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말씀드리자면 빨리 굳는 시멘트입니다. 이런 녀석이 필요하고, 이 녀석을 타설할 만한 이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포맥스 재질이거든요. 근데 포맥스가 두께가 5mm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되는데, 보면은 글루건을 이렇게 짜 놓게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제가 좀 큰 사이즈로 한 번 더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겁니다. 포맥스 같은 경우는 사실 칼로도 재단이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에요. 5mm 정도 되면은 한 7-8번 정도 그은 다음에 이렇게 딱딱 꺾으면은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되는 딱딱딱딱딱 그런 친구들인데, 저는 시간을 아끼고 싶어서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잘라왔습니다. 잘 잘린 것 같네요. 아무쪼록 조립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면과 면만 붙이다 보면은 그냥 돼요. 이렇게 6개를 사용해가지고 바닥면이 될 거고요. 아까랑은 다르게 모양이 하나가 좀 빠지게 되죠. 왜냐면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이렇게 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딱 11개만 준비를 한 겁니다. 저희가 등기구를 만든다는 이상 이렇게 콘크리트를 다 꽉꽉 채워넣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소켓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구멍을 뚫고 또 이렇게 추가 작업을 하면은 가능은 하겠지만, 그런 어렵게 하지 말고 미리 이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 넣는 겁니다. 네, 이렇게 먼저 붙여놓고 펜타곤을 조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한꺼번에 콘크리트를 붓고 맨 마지막에, 네, 외부 트림 이 녀석만 벗겨내게 되면은 콘크리트 볼 안에 이런 식으로 딱 예쁘게 전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남게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는데, 네, 물이랑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될까봐 빈틈 같은 데를 찾아서 일단 글루건으로 막아준 다음에 여기도 글루건 살짝 짜서 이렇게 붙여놓고 펜타곤을 조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빈틈 빈틈마다 이렇게 글루건을 짜 넣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나가 필요한 게,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포맥스는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이렇게 관통을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멍 뚫는 것도, 네, 만능이죠. 아주 아까서부터, 네, 나무도 태워먹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포맥스가 PVC를 발포시켜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환기를 잘 시켜가지고 한 가운데다가 구멍을 잘 뚫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조심하세요. 이걸 레이저 커팅이라도 자르는데 냄새 엄청 나가지고 엄청 메스 꿨는데. 짜잔! 네, 이 친구입니다. 한 변의 길이를 약 7.5cm 정도에 되는 정오각형을 총 11개로 이렇게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로 조립을 완성시켰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전구 소켓에 바닥면을 이렇게 땅바닥에다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1kg짜리 두 개를 이쪽에다가 다 타설 작업을 할 거고요. 부족하진 않겠지. 제가 미리 2kg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800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조심하셔가지고 천천히 부어주세요.
물을 부어서 시멘트 반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이쯤이면 된 것 같은데요? 맛있어 보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어 넣으면 배 질질 흘러버릴 것 같아가지고, 네, 밥을 한 술씩 떠먹여 주도록 할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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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게 양이 적을까봐 걱정이네. 한 번씩 해준 다음에 그냥 두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세요. 네, 흔들어서 네, 빈틈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포 같은 것도 약간 두드려주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세게 두드리면 옆에가 터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네, 님들 큰일 났습니다.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조금. 1kg. 네, 시멘트 1kg를 더 사와가지고 작업을 이어서 스캔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용량이 클지는 몰랐네요. 전 오히려 나무였으면 여기다가 부어 넣으려고 했는데 개뿔입니다. 자, 1kg를 더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를 열심히 굳히고 있습니다. 뒤쪽 부분 결선을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해주도록 할 건데요. 소켓에 연결되어 있는 네, 두 가닥의 코드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중간 스위치를 한번 달도록 할 거예요. 말 그대로 중간에 달려있는 스위치, 중간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잘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십자 드라이브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끝부분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쪽 부분을 체결을 빼버리고 등기구에서 나오는 이 전원 두 개를 이쪽에다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이 링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위쪽에 이렇게 부착시킬 수 있는 거였는데, 일반적으로 전선을 끼게 됐을 때는 네, 이 틈 사이로 전선을 끼워 놓고 위에서 이렇게 잠가줘서 빠지지 않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대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에 예쁘게 깔끔하게 집어넣고 집어넣고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다시 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중간 스위치를 달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체형으로 이런 식으로 전원 공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등기구에 뚜껑을 다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진 굳은 것 같으니까. 제가 글루건으로 너무 옴팡지게 붙여놔가지고 자식들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칼로 다시 째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뚜껑을 까요. 와우,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 네, 이 부분 보니까 글루건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여러 번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 틀만 잘 가지고 있으면은. 네, 세공용 줄입니다. 별거 아니죠? 뭐 사포 같은 걸로 준비하셔도 되고요. 그냥 너무 벅벅 긁어내게 되면은 당연히 다 깎여버리게 되니까 쳐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 이쯤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무게가 참 묵직해가지고 든든하네요. 뭐 전구 같은 거 박아놨는데 옆으로 쓰러지면 그것도 좀 전구가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 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무게도 참 안정적인 것 같아요. 자, 주변을 정리하고 점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점등 작업을 해볼게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끼세요. 불을 한번 끄고 네, 점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빠바밤. 네, 여러분, 정말 딱 봤을 때 이게 눈에 그렇게 크게 부시지 않고 옆에 분위기 있게 이렇게 무드등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방향을 틀고 싶으면은 네, 제가 이렇게 펜타곤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꺾어서도 한 번씩은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정말 완성도 있고 매장에서 놓고 팔아도 사갈 사람 분명 있을 겁니다. 한 10만 원에 올려놓을까?
자, 전구 모양을 딴 걸로 한번 교체해 볼게요. 짜잔. 네, 이런 식으로 또 켜봤는데요. 어우, 얘도 되게 앙증맞게 딱 동글동글하니 생겨가지고 안에 배열 모양도 참 예쁘게 되어 있네요. 필라멘트가 참 예뻐가지고 분위기 확 사는데? 이 친구도 물론 이렇게 한 번씩 꺾어가지고 방향을 잡으셔도 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었죠. 중간 스위치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하면 되고, 공구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온도도 뭐 적당하네요. 별로 안 뜨겁네? 되게 뜨거울 줄 알았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한번 집안에서 무드 있는 사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 Yeah.